심다빈입니다. 옛날에 부자 되는 법이란 영상 찍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찍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특히 허리 부분이 떨어지면서 다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형이 또 생일 선물로 이 허리 교정해주는 투나이 포업하는 한의원을 추천해줬더라고요. 아 여기 진짜 괜찮아. 예약 다 해놨다고. 형돈으로 진짜지? 진짜 형 돈으로 다 해놨어. 생일 선물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근데 항 하나만 말해줘. 주사를 좀 넣긴 하는데. 아 빨리 와, 빨리 와. 아 자꾸 이거 나가잖아. 알았어, 빨리. 진짜 안 아파. 진짜 믿는다. 아 진짜 믿어. 형을 믿고 가보겠습니다. 진짜 믿어. 오케이, 믿고 하는 거야 진짜. 알았어, 들어가 빨리. 여러분 사실 좀 많이 아파. 아 빨리 들어가. 너 뒤껏 따고 있잖아. 아니 들어가. 여러분 사실 침 좀 많이 아파요. 세상 좋아졌는데. 그만 찍어. 진짜 편하다. 초조해 보이는데. 네. 이쪽으로 오시게요. 아 예.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바늘로 저 어찌할 수 없어요. 특정 자세 같은 자세 있으세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이렇게 허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질환이나 수술했던 거 있으세요? 수술 이런 거. 집 앞 그냥 무서워? 어? 무서워? 아니 아 집에 케이크 있는데 쫄은 거 같은데. 내려 빨리 내려. 내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 진짜 무섭진 않네. 알았어 아 형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가자. 심다비. 다음 너네. 어? 다음 너야. 들어가.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중요한 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잘 챙겨줘, 잘 해줘 뭐 그런 밥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와이프도 좋아하고 잘 그래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막 몸도 좀 심하게 쓴 것도 있고 막 철봉에서 뛰어내려서 거기 맞고 막 이런 거 찍고 그랬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후회하고 있어. 아침에 조조 갈기는 잘 돼요? 네? 네 깜짝 놀라지만 잘 돼야 돼요. 네. 그날에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네. 몸의 에너지의 표현이 되는 바로 밑으로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쳤다거나 여기저기 아파 네. 그럼 거기를 수술 회복을 해서 에너지를 보내줘. 네.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정력이랑 이런 수 있어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침? 네. 이런 식으로. 스테인리스로 된 침으로 맞고. 저 많이 아프진 않죠. 맞아보세요. 아, 예. 저는 이제 안 아프다라고 하고 환자들한테 넣는데, 네. 환자들이 실제로 막 이런 주사 맞고 울었던 여자분들도 있고. 괜찮아요? 어? 많이 다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한번 추나한 번 같이 봐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올라와보세요. 아파요. 지금 괜찮아요?
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손에 근데 아프진 않아요? 그냥 푸세요, 이제. 네. 오! 뭐야? 오! 이게 이상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부러워요. 디스크 같진 않으니까. 네. 6cm짜리 4cm짜리 주사기가 들어가요. 내려가는 느낌 들죠? 어, 뭐예요? 넣은 거예요? 안 아파? 그냥 풀어보시죠. 네, 풀죠. 이거 해줘, 이것도? 어, 이거 좀 풀어봐. 풀어보자. 풀어보자는데 뭐 들어갔어요? 이제 요거는 아파요. 네? 요거 좀 안 할래요. 예. 아, 진짜 아파요. 아파요. 하고 싶은 건 아니지. 네. 끝난 건 아니고. 방금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다른 거예요? 야, 소리 지르려. 이게 없나요? 네, 어, 시원하다. 시원해? 아, 근데 이거 무서워 되게. 어디 나 드는 건가요? 혹시 내려오는데? 형, 사실 안 해봤어. 다빈이가 지금 저한테 속아서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나옵니다. 형이야? 어? 야, 안 아파잖아. 아니, 아픈 거 진짜 아파. 어? 아픈 거 진짜 아파. 그 주사만 좀 뜨끔하고 말했잖아. 아니, 정력 좀 소화된 거 같잖아. 아, 최고의 선물 아니야? 너에게 정력을 선물했잖아. 안 해! 알았어. 야, 형이 밥 사줄게. 갈비? 어, 콜. 아, 그럴 수밖에 없다.